자, 이 그림은 아픔이에요. 화살이 눈동자를 관통해서 피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파. 여긴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었고. 그래서 엄청 아픈데 굉장히 아름다워요. 관역에 명중시켰으니까 아름다워. 집중해서 그걸 딱 성취했으니까. 어떤 건 성취할 때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고 집중에는 아픔이 따르죠. 그래서 저 눈실이 지금 이렇게 화살 박은 거 많이 그리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집중력,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할 때 무서운 집중력으로 어떤 아픔도 뚫어야 되는 거죠. 아픔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집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림이 아프지만 아름답고 호쾌해요. 막 눈을 그냥 뚫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인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아름, 큰 꿈을 가진 아름다 가져가면 좋은 그림이죠. 아픔이었어요.